보호치료로 숭배하고 독수리를 동맹자로 여기는 몽골의 유랑자 카자우족. 이들에게는 선사시대부터 내려오는 독특한 사냥법이 있다. 길들인 독수리를 날려 짐승을 잡아내는 일명 독수리 사냥. 인간과 대자연이 한데 어울려 엮어내는 한편의 예술이다. 안녕하십니까. 카자우족 사냥꾼이 되기 위해 노곤노르섬 마을을 찾은 탤런트 최수. 그런데 다짜고짜 웬 털리게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발부터 터는 것이 예의라나? 노곤노르섬 마을의 유일한 독수리 사냥꾼 하위 체킨 씨의 집으로 안내를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그럼 이 나이 지긋하신 분이 바로 마을에서 유일한 독수리 사냥꾼? 올해 나이 70의 베테랑 사냥꾼 하위 체킨 씨, 카자흐씨 인사로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 응? 덥석 뽀뽀까지? 진지한 인사에 어리둥절. 저도 이제 한 번 할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독수리죠? 제일 먼저 그의 독수리.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독수리 박제. 독수리가 되게 크네요, 이거 독수리. 이렇게 가까이서 독수리를 만나다니. 어쩐지 매서운 발톱이 심상치 않다. 발가락이 되게 크네 이거. 사냥을 무섭겠다. 떠나기도 전에 웬 기습 공격? 한국에서 손님이 온 것은 마을에 처음 있는 일. 단박에 잔치를 벌려 반겨준다. 저기 보이는 게 카자흐족의 전통 악기예요. 동부라라. 겁없이 마음을 활짝 열어 보여주는 카자흐 사람들. 신바람이 났다. 자, 첫인상이 중요해요. 화끈하게 놀아보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나가는 걸. 야, 너무 힘들다. 감사합니다. 동네 분들이 다 모이셨나 봐요. 그렇죠. 손님이 왔으니까 다 모였더라고요. 독수리 사냥을 하려면 우선 알타이 산맥의 매서운 바람부터 막아야 한다. 양아들로 삼은 최숙구에게 아끼던 옷 한 벌을 선뜻 내주었다. 감사합니다. 작스. 저기 작스라는 말이 드디어 독수리와 첫 인사를 나누는 순간. 잘 어울린다. 예. 기대 반 설레임 반 새 신부라도 만나는 양 들떠 있다. 오 진짜 독수리 있다. 저기. 어디요? 야. 어디 있어요? 저기 있죠. 무지 크네. 아니요 마셔. 우는 거 아니죠? 꼬르박. 독수리가? 독수리는 눈만 가리면 이빨 빠진 호랑이 막았다. 그래서 사냥할 때를 빼고는 항상 눈을 가려놓는다. 직접 체온을 전해야 금방 친해질 수 있는 법이라나? 발톱하고 여기 입에 부리만 없으면 저도 만져보고 싶은데. 굉장히 날카롭죠? 못 만지셨나? 이 무시무시한 독수리를 가뿐히 팔 위에 얹어놓으시다니. 아버지, 저도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이거? 섣불리 덤벼들다가 큰코 다친다며 꾸지람만 듣고 말아. 위험해? 근데 한 번만 해볼게, 한 번만. 왜냐하면 다친다고 절대 하면 안 된대요. 독수리 사냥꾼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말타기에 능숙해야 한다. 몸이 꽤 무거우시군요. 네. 아직 무거운 게 아니라. 아위 체킨 씨의 둘째 아들 황강, 곱비도 제대로 못 잡는 최숙구가 재미있는 모양. 일단 처지라고 보자고. 잠깐만. 처음 타보신 거예요? 네, 말을 처음 타본 거예요. 잠깐. 사나이가 말 하나 제대로 못하다니. 속이 타신 아버지, 손수 가르쳐 주시겠다며 따라 나섰다. 하지만 난생 처음 말을 타자니 이건 말씀이 아니다. 독수리 사냥은 말을 타고 하는 겁니다. 못 하겠으면 여기서 포기해. 아, 등 때문에 여기 피까지 났어, 피까지. 하소연 해보지만 별 수 있나? 왜냐하면 이 처음 타니까 이 뭘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은 데서 너무 꽉 잡고 있으니까 아프더라고요 이게. 길들인 독수리는 주인이 주는 먹이만 먹도록 훈련을 한다. 스스로 사냥감 잡아 먹을 수 있다는 걸 알면 즉시 자연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독수리가 좋아하는 먹이는 토끼고기. 다리는 꼭 통째로 남겨둬야 한다. 사냥을 끝낸 독수리를 유인할 때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리를 안 자르고 요거는 다리로 독수리 부른다. 이제 브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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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르크. 사냥 잘하면 포상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사냥감하고 독수리 사냥꾼이 되려면 먹이를 직접 줄 수 있어야 한다. 눈 감고 먹일 수는 없어요? 눈 가리개를 벗어버린 독수리는 사납게 돌변한다. 야, 먹성 좋은 거 봐. 결국 먹이를 직접 줄 수 있다는 것은 거친 독수리를 다룰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왜냐하면 눈 뜬 걸 보니까 그냥 뭐라 그래요?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잘 먹었냐는 얘기예요? 예? 이게 웬 날벼락?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오. 막 덤비네요. 네, 덤벼요. 말 안 들으면 진짜 안 무서운데 이제는. 그러니까 주인만 알아보는 거예요. 지혜. 아, 주인만. 예, 예. 식사를 마친 독수리에게 아버지는 물 대신 침을 뱉어준다. 침만 안 뜨면 저도 할 수 있는데. 독수리와의 교감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저게 뭐냐면은 이 독수리하고 친해지려고 교감을 느끼기 위해서 침을 뱉는 거예요. 어? 무서운데 이제는 안 무서운데. 어휴, 많이 좀 뱉으시네. 저건 잘하시네요. 시정을 하죠? 네. 친해지려고 뱉는 거죠? 그렇죠. 네. 알타이 산맥의 매서운 바람을 타고 펼쳐지는 독수리 사냥. 중앙아시아에서 처음 시작된 독수리 사냥은 선사시대부터 전해 내려왔다. 그것은 독수리를 동맹자로 여기고 존중하는 믿음이 만들어낸 한편의 마술인 것이다. 야, 돌아. 너 연습한다 잘해. 알았지? 아이고. 드디어 독수리 사냥을 위한 모의 훈련에 들어갔다. 모의 훈련은 짐승 모양을 한 가짜 사냥감을 가지고 독수리와 함께 사냥법을 익히는 과정. 우선 토끼 가죽으로 만든 모의 사냥감을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놓고 집중 바로 왔어. 좋았어. 다음 모리꾼이 신호를 주면 사냥꾼은 독수리가 사냥감을 잘 감지할 수 있도록 시선을 돌려주고 재빨리 눈 가리개를 풀어줘야 한다. 야, 너무 멋있잖아요. 목표물을 확인한 독수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거대한 날개를 펼치며 비상. 우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네. 아, 얘 예. 급하게 정지를 하기 위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먹이를 낚아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한 편의 영화와 같다. 진짜 멋있다. 야. 사냥감을 잡은 독수리는 꼼짝도 않고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은 미리 준비한 토끼 다리와 사냥감을 맞바꾼다. 독수리가 정식으로 사냥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6개월 이상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 아타, 아타, 저도 한 번만 해볼게요. 네? 날아가는 또 아타라. 그렇게도 전에 날아보겠다고. 네, 네. 눈물이 쏙 빠지게 호통만 듣고 말았다. 아사오, 아사오 되긴 빌미스, 겟 블라이. 겁도 없이 왜 그러냐? 예, 왜냐하면은 제가 이 순간을 위해 장장 8시간이나 기다렸건만 그냥 돌아가려니 아쉽군. 기회를 안 주시네. 기회를 안 주시니까 왜냐하면은 왕복의 8시간이에요. 저희까지 가려면 위험하니까 그쵸. 말리셨어요. 그렇죠. 섣불리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한 번만 해보자고. 네. 새들이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다. 유목을 떠났던 셋째 아들 카오카르가 돌아온 것이다. 온 집안의 생계를 도맡고 있는 카오카르. 긴 유목 생활 끝에 거의 1년 만에야 부모님의 품을 찾은 것이다. 바쁘시네요. 유목을 나갈 힘도 없는 노모를 위해 허허벌판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들판에 개를 짓고 떠돌아다니며 사는 고달픈 유목민의 삶을 알 것만 같다. 아, 아마 아버지 우시네. 좋아서 우시는 거죠? 아버지 우시니까 저도 눈물 나려고 그래요. 너무 우시니까. 아니, 왜냐면은 아버지가 자꾸 우니까 오랜만에 저도 보셨어요. 보고 있는데 네. 지칭하더라고요. 아, 1년 만에 어머니께서는 아들과 최석구를 위해 특별 요리를 준비하셨다. 네. 지금 이제 알라신께 기도하는 거예요. 네. 식사하시기 전에? 자, 먼저 고기를 자르시지요.
그런데 특별 메뉴는 다름 아닌 삶은 염소머리? 염소머리? 예. 그러니까 소중한 손님한테만 예. 염소머리를 준대요. 아, 제일 좋은 부위를 뚝 떼어주는데 순 비계떡이 아닌가? 표정이 밝질 못해. 전 술이에요? 아니 저는 선택 받아들긴 했지만 우리나라 이제 녹차처럼 마시듯이 노린내 때문에 쩔쩔매는 최석구 모습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일단 냄새가 그냥 노린내가 많이 나요. 이게 귀한 음식인데. 예, 그러니까 저분이 어머니인데 네.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셨겠어요. 초보 사냥꾼 최석구 독수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면 밤낮이 따로 없다. 삼촌이 처음에 도리한테 형하라 그랬는데 독수리와 친해지기 위해선 대화가 중요하다. 청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아이 착해. 최석구는 독수리에게 똘이라는 정감 있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저기 자꾸 얘기를 해야만 그쵸, 대화를 많이 친해지나요? 아, 목소리가 익숙해지니까. 그렇군요. 이른 아침 영문도 모른 채 여동생들을 따라 나선 최석구. 어디 가나 했더니 다 부질러지네. 이거 진짜 흙 같아 흙. 왜냐면 저기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에이. 그러니까 염소나 말 이제 견을 가지고 많이도 쌌네요. 자, 일단 여자들에게 예쁘게 보여야지 생활이 편한 법. 줘봐. 줘봐. 좀 펴서 말리는 거. 앞뒤 가리지 않고 일을 거두는데. 됐지 이렇게. 야, 이거 되게 크네. 그러니까 정말 크네요. 하나, 둘, 진짜 크죠. 진흙 같아요 그냥. 네. 자 그럼 씻어 먼저 내려가. 내려가. 저렇게 이제 위에서 말려가지고 이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제이씨, 똥 가져왔어요. 제이씨라는 말이 나무가 덮지 모자라는 이곳에선 동물의 배설물로 연료를 대신한다. 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생활의 지혜. 그러니까 전혀 냄새도 안 나요. 이제 굉장히 화력이 좋고 이 소똥으로 전부 다 가는구나. 말똥, 소똥. 야. 알았어, 가만히 있어. 나흘 만에 본격적인 훈련에 나선 최석구. 알았어. 아버지,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요거 장갑 끼고 한번 딱 이렇게 올려볼게요. 응? 올리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께서도 선뜻 허락을 해주셨다. 목소리 올리고 싶. 응, 그렇지. 이제 올라가요? 알았어. 근데 저 목소리를 팔 위에 올려놓고 균형 잡기. 내 소리 올라왔어. 저게 독수리가 10kg예요, 10kg.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묵직하겠네요. 삐약, 삐약, 삐약. 저 지금 너무 무거워서 두 손으로 들잖아요. 네. 자꾸만 우는 것이 아무래도 새 주인이 불편한 모양인데 그런 속을 모려놓은 최석구. 신이 났다. 짐승 잡으러 가자. 다음 먹이 죽이는 사냥꾼이 되기 위한 필수 관문. 잘 먹는다. 먹어. 쳐다보지만 먹어. 아버지가 흐뭇하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 독수리 친해지려면 같이 저도 이제 아기처럼. 어쩐지 잘 풀린다 했더니. 물었다. 어머. 나도 손을 물면 어떡해. 놀랬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깜짝 놀랬거든요. 닷새 만에 드디어 실전 연습에 나섰다. 넌스타마. 침착해. 자칫하다간 낭 떨어져서 떨어진 변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대답은 했지만 만약 사고를 당한다면 바로 목숨을 잃는 거 아닌가 머리카락까지 곤두서는데. 아버지가 어디 가는 거예요? 게다가 네? 왜냐하면 아버지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예. 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면 독소리가 안 날른다 이거죠? 근데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아버지가 곁에 계시면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단다. 그러니까 저 밑에가 낭 떨어지기 한 70m 이상 돼요. 자, 마음을 무서워서 가다듬고. 날려요. 아, 이거 한꺼번에 딱 100 잘 뺏겨야 되겠네. 긴장된 순간 드디어 신호가 떨어졌다. 이야 멋있죠? 예. 아주 저공 비행을 하는군요. 잡았어!
아버지! 아버지 잡았어! 잡았어! 아이고! 왜냐면 제가 저게 끝인 줄 알았어요. 이제 성공했으니까 집에 가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예. 저 가짜 사냥꾼인데 저 정도니. 독수리 사냥꾼의 네. 도전.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에 주눅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애틋함이 앞선다. 어느새 끈끈한 정이 싹 트고 있었던 것이다.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네. 제가 가서 이제 몸이 좀 많이 아팠었어요. 고된 네. 훈련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드디어 사냥을 떠나는 날. 이슬람교로 개종을 한 이들은 사냥을 떠나기 전 꼭 알라 신께 기도를 바친다. 모두 아무 탈 없이 사냥에 성공할 수 있도록 빌면서. 너하고 같이 가서 짐승 탁 잡아서 가야 돼. 아유 착하다. 야, 내 말 알아듣나 봐 얘가. 나의 운명은 내게 달렸다. 그치? 아이, 예뻐라. 너에게 헛되지 않도록 아이, 예뻐. 도와다오. 아이, 날개도 이쁘고 털도 이쁘네. 대장정이 시작됐다. 그래서 또리가 나랑 오랫동안 있으니까 이제 친해져가지고 얌전해요. 네. 한 팔에 독수리를 얹은 채 말을 달리는 순간 승부는 시작된다. 왜냐면 사냥철이 지나서 사냥은 기다립니다. 좋은 사냥감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사냥꾼의 조건. 네, 사냥감이 많지 않았었나봐요. 예, 하지만 기다림이란 것도 아직 그에겐 벅찬 일. 베테랑 사냥꾼의 시야에 좋은 목표물이 걸려들자 상황은 돌변한다. 며칠째 굶은 독수리는 매섭고 공격적으로 지체 없이 사냥감을 향해 거대한 날개를 펼쳐들었다. 순식간에 날개를 낚아챈 독수리는 꼼짝도 않고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토끼 잡았어요. 네, 잡은 거예요. 그러나 굶주린 독수리는 먹이를 노려 하지 않고. 아따, 아따, 손 한번 봐요. 어휴, 어머. 어우 피봐 피. 왜냐 너무 굶어가지고 철을 입고 말았다. 사나운 독수리의 습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 사냥감을 뺏으려니까 이제 아버지는 무는 거예요. 예. 주인인데도. 예. 이야, 근데 너 불쌍하다 너무. 야, 불쌍하죠. 네. 자, 이제는 최석구 솜씨를 발휘할 차례. 그러나 좀 전에 있었던 사고로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자. 아따, 갑시다. 응? 와, 와. 자신 있어 보이시는데요, 뭐.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그러셨어요? 왜냐면 앞에서 아버지가 다치셔가지고. 네, 다쳐가지고요. 자. 아, 그래도 멋지네요. 몇 시간 만에 발견한 사람이 네.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다. 네, 몇 시간 만에. 빨리 눈 가리개를 벗겨줘야 한다. 자. 돌아, 잡아. 돌아. 오. 너무 빨라요, 저게. 잡았어. 놓쳤어요. 못 잡았어요. 독수리는 네. 먹이를 놓치고 말았다. 서툰 최석구가 눈 가리개 벗겨주는 순간을 놓친 탓이다. 아이고. 네. 타임을 놓치셨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타임을 빨리 했어요. 토끼 굴로 들어가 버렸군요. 근데 굴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흥분해서는 안 된다. 먹이를 놓친 독수리가 난폭해지지 않도록 달래는 것이 급선무다. 괜찮아, 바로 앉아. 바로 앉아. 바로 앉아. 바로 앉아. 괜찮아, 괜찮아. 하루 종일 사냥감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처지가 됐다. 사냥감이 그렇게 많지 않던가요? 네, 사냥철이 이제 지나서 네. 겨울에 사냥을 많이 하는데 이제 봄이 오니까 많이 없어요. 잘하자. 어? 사냥을 시작한 지 3일째. 너무 고생했잖아. 어? 야, 잘해. 이제는 알았지? 최석구보다 아버지께서 더 걱정이 눈치고. 함께 나간 사냥꾼들이 모두 일심동체로 그를 돕겠다며 나섰다. 오늘은 꼭 성공해야 할 텐데. 그러게 말해요. 토끼다. 드디어 발견했어요? 토끼가 걸려들었다. 그의 시야에 사냥감 포차. 토끼다. 예. 자, 나를 위해 다시 한번 실력 발휘해야 또. 저 흥분한 것 같죠, 저 목소리. 오오.
사실 치... 토끼도 꽤 빠른데요. 네. 어! 오, 잡았네요. 오, 이게 토끼 소리예요. 예, 하는 심정을 헤아린 걸까? 독수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재빨리 맹렬하게 그의 열망을 들어주었다. 어머머. 예. 왜냐면 토끼가 잡으면은 네. 바로 그냥 찍찍하지 계속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 기다림 끝에 얻어낸 짜릿한 순간. 발로 꽉 쥐고 있네요. 그렇죠. 움직이지 못. 성공했죠. 왔어. 나 우선은. 아, 이제야 비로소 독수리와 통한 것 같은 느낌. 그 동안의 고생이 일순간 추억으로 다가서는 순간이다. 또 침 뱉네요. 또 침 뱉. 그러니까 너무 잘했으니까 이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제가. 네네. 아유, 침도 많이 뱉으시네. 네. 헤어지는 거예요 이제. 꿈결 같은 시간이 지나고 짧은 인연을 뒤로 한 채 이제 떠나야 한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이제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애틋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이거 집에다 걸어놓고 더 생각하세요. 이곳에 다녀간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 영원히 그들의 친구로 기억되고 싶었다. 이거 주신다고요? 이거 젖으면 아파 추워서 어떡해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카자흐족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 때문이었다. 아따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세요. 독수리와 교감을 나누며 자연과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카자흐족. 그들은 진정 뜨거운 가슴을 가진 유목민의 후예로 그의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을 것이다.